이 글루타치온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머! 어머,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요? 오, 진짜 하얘졌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진짜 그냥 신기하다. 원래 맹물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나쁜 활성산소를 항산화시키는 작용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글루타치온, 암의 씨앗인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까지 얘가 도움을 준다고요? 네, 이 활성산소가 몸에 안 좋은 이유가 바로 면역세포를 자극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원래 염증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 행동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가 만성염증이라고 부르죠. 네. 이 만성염증은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암의 씨앗 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박사님, 아까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이상하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상세포를 이상하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저격해서 없애주니까 이 암의 씨앗인 만성염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그렇구나. 박사님, 저는 워낙 건강해서 그 암의 씨앗 그런 거 안 키우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이드 중에서 큰 병, 잔병 가장 많고 그 술에, 담배, 그 건강 걱정 그 우리 다 건강하게 만들었잖아. 네, 윤성민 선수 걱정하느라. 이 윤성민 씨,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3,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와, 3,000개요? 매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매일 만들어지는 암세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NK세포가 우리 몸에는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또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암 환자들은요, 이 NK세포의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NK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에 대항하는 것을 돕고 또 면역세포의 재생을 도와서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NK세포의 활성화, 바로 이 아이 글루타치온이 도와줍니다. 실제로 건강한 성인에게 글루타치온을 2주간 섭취하게 하자 NK세포가 400% 증가를 했고 면역기능을 수행하는 림프구도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도 계절에 적응하느라고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죠. 또 그러면서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찬바람 불면 호빵만 찾았는데 이젠 우리 저 친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따라가야겠다. 우리 가이드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 글루타치온을 강추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 정답! 새신부 나미 누나. 어? 네. 나 왜? 왜? 박사님, 혹시 새신랑 정력을 키우는데도 좋은가요? 왜 저래? 아니, 빨리 좋은 소식 네? 듣고 싶어서요. 이 아무래도 활성산소를 없애고 몸이 항산화되면 이 새신랑분 체력에도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윤성민 가이드입니다. 제가 왜요? 네. 이 술 좋아하는 윤성민 가이드님. 네. 예, 술 많이 드시면 이 간이 그 독소를 전부 해독을 하겠죠. 네. 이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장기 바로 간입니다. 아, 간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서 몸에 쌓여 있는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고 또 손상된 세포를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게 4개월간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의 간 해독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네.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양파를 갈아둔 거예요. 네. 이 양파는 간 해독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죠. 이 갈아둔 양파와 글루타치온의 해독 능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 궁금하다. 좋습니다. 요오드를 넣은 비커가 독성 물질로 오염된 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먼저 양파를 넣고 얼마나 해독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양파도 진짜 좋아가지고 좋은 건데 성분이 잘 나 있어서 항산화 물질 성분? 어? 아니 근데 변화가 조금 있긴 살짝, 있네요. 살짝 미세하게 늙어졌다. 네. 네, 조금 변화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네. 진짜 하얘졌어. 와, 이거 말이 돼요? 와. 이게 어떻게 말이 되죠? 이 글루타치온의 강력한 해독 능력 보이시죠? 진짜 네. 신기하다. 와, 아니 양파도 밝아졌는데 글루타치온이랑 비교가 안 되네. 엄청 해졌어요. 와, 극과 극이야. 신기하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